돌아왔습니다. 지금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생생정보통 플러스 오늘도 역시 연예시대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을지 조충현 아나운서 이상민 씨 전해주세요. 네, 연예시대 오늘도 짝꿍 이상민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연예시대 네. 이상민입니다. 조충현 아나운서. 네.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하셨죠? 오, 어떻게 알았어요? 당연히 알죠. 혹시 한 가지 소식 준비했어요? 어떻게 알았지? 짝꿍이니까 다 알 수밖에 없네. 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. 요즘 연예계에 열애 소식이 상당히 많은 만큼 또 아니다라는 또 부정하는 소식도 상당히 많은데요. 그 소식이랑요. 또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관련한 좀 삐뚤어진 모성애에 관한 소식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.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. 8월 10일 드디어 이병헌, 이민정 세 개의 커플이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. 그 뜨거웠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톱스타 커플의 결혼식 현장인데요. 첩보 영화보다 박진감 넘치는 취재 경쟁과 내로라하는 연예계 톱스타들이 총 출동해 대형 영화 시상식을 방불케 한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 커플 이병헌, 이민정 부부의 결혼식인데요.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지난 10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병헌, 이민정 커플의 결혼식. 지난 6월 초 이병헌 씨가 자필 편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결혼 발표 후 2개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자, 이때 재치 있는 이병헌 씨 한마디. 아니, 긴장되지 않으세요?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이게 결혼하는 건가 뭐 아직까지 믿기지 않아요 그냥. 저도 꼭 무슨 제작 발표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. 아침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와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.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천둥 번개까지 쳤으니까 정말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단언컨대 앞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꿈틀거리고 싸워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민정 씨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결혼식의 주인공은 단연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죠. 극 중에서 많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녀도 이번 결혼식을 위해 준비를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.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입는 웨딩드레스,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. 신랑인 이병헌 씨에게 최고의 신부로 보이고 싶었던 그녀의 귀여운 에피소드 하나요?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보여주는 거 아니라고 혼자 몰래 고르고 결혼하는 날 짠 하고 멋있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신랑이 눈이 하트가 되는 게 그게 정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셀카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다 봤어요. 그래서 다 보고 네, 정말 귀여운 신부네요. 별 얘기 안 했어요. 그냥 이쁘다 그냥 이렇게. 한편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장 밖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200여 명의 취재진들의 자리를 지정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. 혼선을 막기 위해 이번 결혼식에서는 특별하게 추첨을 통해서 진행됐는데요. 1번 TV와 사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모든 취재진의 이목에 집중. 호명되는 찰나의 순간 취재진들의 희비가 교차됐습니다. BTS, Y스타, JTBC, 이홍텔레비. 자, 계속되는 추첨 가운데 과연 생생정보통 연예시대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? 8번이요. 이야. 요. 33개 매체 중에 8번째입니다. 아유, 그렇게 좋아요? 굳이 일찍 올 필요 없고. 세계 커플 이병헌, 이민정 씨의 결혼식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.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결혼식장을 방문했는데요. 찾아온 일본 팬 수만 약 700여 명. 월드스타 이병헌 씨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언제 오셨어요? 어제 왔습니다. 결혼식 때문에 일본으로 왔습니다. 일본에서. 이야, 일본. 오늘만 지금 오늘 돌아갑니다. 일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일본 언론도 열띤 취재 경쟁 중이었습니다. 이병헌의 결혼식은 일본에서도 너무 주목받고 있습니다.